출발합니다. 오늘 어디 가시나요? 아, 오늘은 제 또 와이프가 교육이 있는데 네? 또 혼자 지하철을 타고 아산까지 100km를 간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소파를 렌트해서 제가 데려다 주려고 합니다. 완전 럭키. 그래서 지금 몇 시예요? 7시 40분 정도 됐네요. 황금 같은 토요일 저와 함께 해서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가서 나는 헬스장 가려고. 거기서? 자기 교육받을 때 다 챙겼어? 아니 그냥 신발 하나만 있으면 됐어. 나는 요새 약간 진짜 진성 헬창으로 좀 바뀌었거든. 옛날에는 장비가 없으면 아틀란이 전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시간 대체로 맑고 기온은 영상 2도로 춥습니다. 잠시 후 아무것도 신발만 있으면 돼. 장비충이 없어졌네. 완벽한 헬스 요정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럼 휴게소에서 만나요. 네. 약 500m 선 현재 시간 9시 38분. 그는 지쳤다. 그냥 KTX 태워 보낼 걸. 아 괜히 태워준다 해가지고. 럭키. 아 비가 오는데 운동 못할 것 같은데. 진짜? 그럼 차에서 좀 봐요. 아니 해야지. 진정한 헬스 요정. 도착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저 10시 수업이고요. 그럼. 아 4분 남았어. 다 왔어. 그래? 제 와이프가 이제 필라테스 뭐 교육 같은 걸 들으러 갔거든요. 근데 교육이 아산에서 있어가지고 제가 아산까지 데려다 주러 왔습니다. 데려다 주고 3시간 동안 교육을 듣는데요. 그래서 저는 3시간에 이제 자율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하체 후면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체 후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빨리 하체 후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스장을 좀 괜찮은 곳을 제가 네이버 지도 같은 걸 찾았고요. 가까운 한 3km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그래서 하체 후면 그걸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간결하게나마 나라도 찍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 네 여러분, 저는 아산에 있는 퓨처 피트니스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1일권을 이용했고 저는 백신 패스가 있어서 다행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제가 기존에 훈련하던 곳이 아닌 곳에서 훈련을 할 때는 몸을 좀 많이 푸는 편이고 그 다음에 고중량보다는 약간 가벼운 무게로 고반복 그리고 프리웨이트보다는 기구 위주로 조금 하는 편인데 그리고 저는 뭐 장비를 아무것도 안 가져와서 신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내전근 그 다음에 외전 근육 관련을 엉덩이 근육들 자극할 수 있는 AB 덕터랑 AD 덕터 운동을 했고요. 그래서 몸이 좀 충분히 풀어질 때까지 한 15개에서 20개 한 세트에 하면서 한 4세트 정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엉덩이 근육 주변부가 많이 풀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시티드 레그컬하고 레그 익스텐션 슈퍼 세트도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도 이제 다리의 혈류를 최대한 모으는 역할로 한 15에서 20회씩 한 3세트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체가 좀 원활하게 풀렸고 이제 조금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진다라고 싶을 때 하체 후면의 메인 운동인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들어갔어요. 원래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제가 본 세트 중에 한 120kg 정도 되는데 오늘은 80kg 정도로 하는데 대신에 수행 속도를 굉장히 천천히 하고 10kg 원판을 보다서 조금 더 가동 범위를 가져가면서 실제로는 한 세트에 10회를 했지만 다른 세트에 한 15에서 20회 한 세트의 시간만큼 운동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3세트 정도 가져갔고 그리고 스티프 데드리프트가 끝나고 난 뒤에는 스쿼트를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했는데 첫 번째 버전은 하단 구간에서만 퉁퉁퉁퉁퉁 튕기면서 좀 하단 약점 구간을 보완하는 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쿼트 전 구간에서 좀 모든 구간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면서 꾹꾹꾹꾹 움직이는 슬로우 스쿼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체 운동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발을 좀 위에 둘 수 있는 테크노짐 레그프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크노짐 레그프레스로 이제 다리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단백질이 좀 먹고 싶었는데 여기 헬스장에 그 단백질 뭐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단백질 음료수를 샀는데 4,7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살까 말까 진짜 고민을 했는데 야 그래도 내가 언제 이런 거 한번 먹어보겠어 이러면서 4,700원짜리 프로틴 음료수를 샀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유산소 좀 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와이프가 교육이 끝나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오면 같이 밥을 먹고 할 겁니다. 저 운동 총 소요된 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 그리고 좀 많이 놀았거든요. 헬스장에서 기구들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하면서 막 놀다가 해서 지금은 1시 한 15분 정도 됐고 1시 반에 이제 와이프가 내려올 거라서 픽업해서 여기 아산에 또 맛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또 맛있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항상 하고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삶과 운동의 조화. 하지만 또 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또 헬스 유튜버로서의 그 책임감 요 모두를 약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무튼 기다리다가 밥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짜 식당의 약간 맛집의 느낌은 난 이런 거 약간 진짜 뭐랄까 절대 인테리어 할 수 없는 이 세월의 인테리어 이게 진짜 맛집이라 생각하는 거 잘 찾아 정말 실패하지 않을까 이 선풍기 찐이지 이런 선풍기 이 식당에 별로 사람이 없어서 좋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가 아산의 강원냉면이란 곳이거든요. 근데 원래 옆에 심정밀면이 엄청 유명한데 썰이 여기 강원냉면 촬영을 왔다가 여기 촬영을 거절해서 심정밀면을 찍어서 심정밀면이 유명해졌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아산의 현지인들은 여기만 온다 라고 하는 소문이 있거든요. 지금 식당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 다 현지인 같습니다. 잘 왔어요. 여기 약간 맛집이 있네, 진짜. 오는 거 지나갔지. 엄청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운데? 쫄깃쫄깃하네. 내가 배가 고픈 건가? 맛있어? 아, 약간 라면 맛도 나고. 와, 실하다잉.